지난해 12월 사면된 뒤에 병원에 머물고 있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 후 거처가 정해졌습니다. 자신의 지역구였죠. 대구 달성군에 사저를 마련했습니다. 매입 대금이 25억 원인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. 또 퇴원 메시지를 밝히겠다고도 했었죠. 대선 전에 할지 관심입니다. 송찬욱 기자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자신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에 머물 예정입니다.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달성군 육아읍에 한 단독주택을 매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주택은 박 전 대통령 명의로 계약했고 매입 금액은 25억 원으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은 추징금 35억 원을 완납했고 벌금 150억여 원은 사면 복권으로 면제됐습니다. 2016년 지어진 이 주택은 지하 1층, 지상 2층 규모로 집 주변으로는 10m가량 높은 담장이 둘러져 있습니다. 바로 앞에 들어선 주택은 경호동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현재 경기도의 한 창고에 보관된 박 전 대통령의 짐은 조만간 이 주택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. 박 전 대통령은 당초 설 연휴 직후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할 예정이었지만 의료진 소견에 따라 퇴원 시기가 미뤄진 상태입니다. 유영하 변호사는 채널A에 퇴원 시기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. 대선 전 퇴원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.